자신의 나라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기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파키스탄 남성, 한국에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법원은 한국 체류를 허가하지 않는 게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던 41살 파키스탄인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8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자 A씨는 난민 인정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출입국 관리소는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아내의 음주와 폭력 때문에 이혼한 것인데 출국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파키스탄에 처와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미혼이라고 속여 한국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 파키스탄에 드나들며 아들 두 명을 더 낳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부인을 속인 만큼 이혼의 책임도 A씨에게 있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